예, 마지막 질문 딱 한 번만 그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이디어의 셀프가 늦게 나오는. 네, 오, 훌륭하시네. 지금 자랑하러 모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주변의 가족들, 여동생이나 신랑이나 이런 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게 있었는데. 네. 교수님 방송을 들으면서 아, 로맨이 주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훌륭해요. 예. 네. 그럼요. 그 로맨이 아이디얼리스트 셀프 높은 인간 때문에 진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어떻게 하면 상처 안 주고 네. 잘 지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제가 상처를 준대요. 그럼요. 말로. 그럼요. 아주 진짜 귀신 같은 재주를 부려요. 근데 저는 그 못 느껴요. 당연하죠. 그냥 생각한 거를 그러니까 참는데 어느 순간까지 찾는데 딱 빗을 정확하게 꽂아요. 말 한마디로 순간에 이게 활짝 열리면 그럼요 생각하고 있던 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잘하셨어요. 굉장히 상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나중에 이렇게 들으면 그게 나하고 어쩌라는 어쩌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나는 그동안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듣느라 그렇죠. 거의 이렇게 한계 상황에 와서 그렇죠. 뭐 그걸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어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노멘의 매뉴얼 높은 사람인 경우에 계속 반복된 그 성형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때 그럼 하든지 말든지 해도 안 꺼질 거야 하든지. 그렇죠. 해도 안 꺼질 거야. 오, 훌륭해. 아니면 뭐 아니, 그런 식의 어떤 생각했던 말들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네, 안 하고 싶고 네. 만약에 믿는 게 있다면 지켜주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잘 지내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내가 네. 평할 수 있고 특별히 열리지 않을 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본인이 고슴도치거나 본인은 식물로 비교하면 선인장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본인은 선인장이라고 인정하지 본인은 가시 없는 장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선인장도 이쁜 꽃은 피워요. 네, 단지 이게 자주 안 피워서 그렇지 선인장이 이쁜 꽃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 이쁜 꽃을 봐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인장이니까 내하고 지내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나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겠다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 주위에 있는 로맨들을 위해서. 그럼 로맨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결코 그들에게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결코 하지 않는다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는다예요. 단지 그들을 이뻐하고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추앙하는 이야기만 해준다예요. 그걸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침묵한다예요. 너무 답답할 때는 그들이 없는 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소리를 내 혼자 떠들어댄다예요.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